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억제 물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의 치료와 예방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사스, 중증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09년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물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항코로나 바이러스 효능을 갖는 천연물질을 발굴해 영유아도 음용이 가능한 요구르트를 제조해 이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바이러스의 증식도 억제하는 걸로 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질병들을 아마 그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옮겨지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돼지설사 바이러스, 2006년 사스 바이러스,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 등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단은 국내 8개 대학과 기업 등과 함께 바이러스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범용 백신 개발과 면역 증강 기술, 바이러스 기초 연구, 진단 기술, 치료제 개발이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국가 전염형 전염병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진단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사스, 독감, 장염 등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에볼라 등 고위험성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투자와 관심은 한층 강화돼야 하고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